올해 주식시장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 당시에 차액 결제 거래, 이른바 CFD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었죠. 이 거래가 석 달 만에 재개되면서 투자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일 잔고 공개 조치 등도 함께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공시 시작 하루 만에 수천억 원이 누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네, 문제가 된 건 지난 1일자 기준 CFD 잔고 공시인데요. 어제 최초 공개 당시에는 종목별 잔고와 금액 등이 상세하게 공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서 첫 자료를 삭제하고 업로드 예정으로 바꿨습니다. 최초 공개됐던 자료에 따르면 1일자 기준 CFD 전체 잔고 금액은 약 6,800억 원이었는데요. 이는 지난달 31일 기준 CFD 잔고인 9,700억 원 대비 약 3,000억 원 가까이 줄어든 수준입니다. 그런데 4일 기준 CFD 잔고는 다시 1조 400억 원으로 개시됐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3,0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사라졌다가 나타난 겁니다. 네,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네, CFD 증거금 포함 등 집계 기준에 혼선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고객이 부담하는 증거금을 잔고 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이견이 생겼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CFD를 재개하면서 규제 방안 중 하나로 잔고 동향을 매일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증권사에서 잔고를 제출하면 금투협에서 취합하는데 집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취합을 처음 하는 거다 보니 증거금 포함 여부 등을 두고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다라면서 오늘 중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